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갑옷으로 먹을게요. 아, 이걸로 먹어야겠다 그냥. 자, 그래서 오늘 내볼 거는요, 이번에 그 삼성 레오나가 또 굉장히 큰 버프를 먹었어요. 스킬을 쓰면 피해량이 깎이는 게 두 배가 됐죠 이번에. 네, 그래서 한번 전투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써볼라 그래요. 어휴, 그냥 합쳐야겠네. 일단 선봉대 받아주고, 얘 그냥 이온 만들게요. 바로 지팡이로 그냥 합쳐버려 가지고. 이미 전투기계 받는 게 더 낫겠다. 오, 잘 나오는데 레오나. 일단 총잡이를 좀 챙기고. 오케이, 좋아요. 순이 떨어지고. 갑옷이 제일 좋겠네요. 일단 덤블조끼는 필수라 보는 게, 얘 튼튼하기만 하면 딜이 없으니까 일단 맞아서 딜로는 덤블조끼는 있어야 되고. 원래 용발톱 갈라 했는데 얘 지팡이를 먹어서 뭐 나쁘지 않죠. 이온도, 얘도 탱길템이니까. 와, 씨, 미쳤다. 그러니까 시너지는 다 어그러졌는데 그냥 세죠. 여긴 2성밖에 없어서. 돈을 다 썼네. 일단 망한 것 같은데 여기는. 노시너지와 먹히는 건 딱 2스테이지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. 오, 뭔 일이래. 오, 레오나 개잘 나오는데 이 판은. 레오나 일단 항상 인기가 없지만, 아시죠 롤체, 얘 혼자 간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야. 지금 진짜 잘 나온 거예요. 에이, 이거 그냥 올리자. 만약에 이기면 급부 팔고 이자 맞추면 되고, 지면 또 오히려 좋죠. 4연패 딱 보너스 달달하게. 이렇게 가불기를 걸어놔야 돼. 아, 이거 봐, 1등이랑 만나잖아. 지금 가불기를 걸어놔가지고 이렇게 1등이랑 만난 거죠. 지금 3연패 중이라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하면 가불기 안 했으면 무조건 연패 깨졌다, 그쵸? 아니 뭐 한두 번 해봐 내가. 100%지 연패하면서 1등 처음 봐. 자, 오히려 좋죠 4연패. 그렇지, 녹턴. 그렇지. 리롤도 안 칠게요. 1라운드 너무 지금 멀고. 카시도 그냥 팔아야겠다. 네, 지금 1라운드는 좀 안 붙긴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죠 이 정도면. 잘 떴다 이러면. 지금 돈도 바닥을 친 게 아니라서 이거 뭐 그냥 싸움꾼 하나 올려야겠다. 아, 내가 할 건데. 아니 저 전투기계 레오나 내가 할 건데. 여기가 좀 겹치네. 여기는 지금 망했죠 리롤. 제가 다 쓸어가가지고. 아, 근데 얘 없었는데 아까 언제 생겼지 얘? 네, 리롤 치기 전에 정찰을 했거든요. 없었는데 얘. 아, 그래서 망한 건가? 약간 급조한 건가? 딴 거 하다가. 전투기 없었거든요 분명히. 오, 코구모. 근데 이 블리츠는 그냥 선봉대로 갈게요. 굳이 이자를 깨면서까지 그냥 레오나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게. 일라오이 어차피 2성이니까 반대쪽이 더 낫겠다. 어우, 2등이네요. 아, 근데 지금 이 3성이 두 개나 있으니까. 네, 웬만해서 지금 질 수가 없죠 이 타이밍에. 진짜 전투가 이상하게 풀린 게 아닌 이상. 어우, 3성 한 방이네 케이틀린. 네, 일단 늑대까지는 연승이 될 것 같긴 해요. 아유, 갑옷이나 먹어야겠다. 아, 뒤집개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. 이건 리븐이 아니고 진으로 먹을게요. 왜냐면 진이 더 써먹을 수 있으니까. 저 가행 같은 거 만들어서. 얘 설명을 한 이유는, 아, 저번에 똑같은 상황인데 견제하려고 삥 돌아서 멀리 있는 거 먹었더니 불편하대요. 아, 근데 그럴 수도 있지. 얘는 설명을 안 하면.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자, 일단 너무 좋아요 지금 상황. 진짜 말 그대로 뒤집게만 나오면 된다.
사선봉대네 여기. 그러니까 지금 템이 레오나밖에 없잖아요. 이거 모드이거든요 원래. 그러니까 딜이 없어가지고 아니 뭐 튼튼만 하면 뭐하냐고. 레오나는 완전 그냥 고기 방패잖아요. 근데 그래서 덤블조끼랑 이온을 주면 그냥 알아서 애들이 죽으니까 전투기계는 사실 그냥 사팔리로를 할 때 그냥 삼성작을 같이 보기가 좋아서. 그리고 템도 써먹기가 좋거든요 전투기계가. 그래서 전투기계 레오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그렇지 사전투로 가야겠다. 지금 이선봉 받는 거보다 그냥 원래 튼튼하니까 쟤는. 아 선봉대 잘 뺐죠. 지금 어차피 라위 맞았죠 여기. 선봉대 해봤자. 아 근데 또 만났네 1등. 이 크립전마다 만날 것 같은데. 이 꼬인 것 같은데 얘랑. 네 그냥 이겨버리죠. 사전투기계 잘 넣은 것 같다. 아 뒤집게 안 나왔네. 일단 랩업을 치고 그러면 총잡이를 받는 게 딱 레드 일단 재료가 나와서. 네, 전투기계를 간다 하면은 코고모가 핵심이에요. 그냥 스태틱도 하나 만들자.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네. 좀 편안한데 오늘. 좋은데요 지금. 오케이 저 특패도 딱 이렇게 물었고. 네 코고모 지금 템 좋죠. 얘가 핵심이에요. 지금 6렙에서 얘 삼성 보고 갈 거예요. 급을 쓰는 게 낫죠. 아 오케이 여기 경쟁. 여기 망했죠 그냥. 그러니까 잘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미 내가 다 털었잖아. 먹을 게 없는데 들어왔어 얘가. 아 근데 왜 얘만 나와 뒤집게. 저거 좀 주세요. 아 전투기계 해야 되는데. 오야 아이고. 아이 왜 오크로 나오냐고. 그것도 룰루로. 아 저를 어떻게 먹네요. 와 진짜 드디어 나오네 뒤집게. 끝내자 이번에. 아니 룰루 뒤집게 먹는다고? 진짜 미쳤다. 이러면 일단 선봉대를 받고. 아 얘 사야 되는데. 야 어쩔 수 없다 이즈리얼. 아 꼭 이런 데니까. 오케이 케이트님 물었고 바로 스킬 쓰죠. 저 전투기계 터진 것 같은데. 와 그냥 너무 세다 덱이. 지금 얘가 실드가 560 까거든요. 그러니까 웬만한 데미지는 안 들어와 그냥. 아 요거지. 수고하셨구요. 아 레오나 뜨나? 오케이 녹턴 그나마 낫다. 아닌가? 저 티모 끊어야 되는데. 아 저 레오나 피가 안 달어 그냥. 스킬이 켜있으면 안 다는데. 사타만 좀 다네. 와 처음부터 맞았는데 끝날 때까지 안 죽었어. 아니 진을 버티네. 와 이건 또 뭐야. 랩업을 하고 육전투기계 받을게요. 선봉대는 일단 빼고. 와 진짜 480 육전투기계 도장을 하나 만들어주고. 아 좋아요 배인물죠. 스킬을 키기만 하면 그냥 안 달어 아예. 거의 무설탕이야. 와 진짜 미쳤다 레오나. 아까 얼마였더라 데미지? 680? 그러니까 그만큼 되는 데미지가 아니면 피가 안 달어 그냥. 그렇지 카시 이송. 얘랑 만날 것 같은데 이제. 그래 녹턴은 띄웠네 삼성. 아 이거 봐 만날 것 같더라고. 보내지는 못하겠다는데. 그냥 화력이 다르죠. 그러니까 잘 보고 들어왔어야지. 내가 이미 가고 있던 걸 들어하시고요. 어? 진짜로 죽었네? 아예 5스테이지구나 지금. 템 만들어야겠네.
아니 나 4스테이지인 줄 알았어 지금. 자 이제 루덴까지 미쳤죠 그냥. 야,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다시. 지금 녹턴이 죽어서. 오케이 신드라 물었고 레오나 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끝났죠. 아이고 죽었네 제가. 들어가시고요. 아유 하나 더 있었는데. 아유 까비. 정손을 먹을게요 그냥. 코구모 줘야겠다. 자 팔렙 좋아요. 어우 풀만화 되네. 이거 레오나 하잖아. 얘가 뜨게 해야겠네. 아 딴 애가 나왔네. 얘 선봉대 한참 걸리는데. 아 저 녹턴 템바. 오케이 바로 그냥 컷. 안되지. 들어가시고요. 아니야 이거 소라카도 나 힐링 한번 더 해주는게. 오케이 딱 진 물죠 이거. 둘 다 50 이성이라 얘를 보내야 돼. 레오나 뭐 핏 달치도 않네. 들어가시고요. 아 이걸 사러? 거왕 나왔네. 오 삼성 노틸 스태틱은 별로다 여기. 와 이게 나오네. 자 이러면 시공간까지 받고. 네 시공간. 오우 니코 좋아요. 이제 신비만 넣으면 될 것 같고. 빅토르 줄게요. 아 클론으로 만났네. 일단 진을 딱 끊어버리고. 어? 아유 사타로 맞았나봐. 뼈 맞았어 녹턴. 아 이제 뼈밖에 없잖아 참. 오우 세네. 이거 좋네요. 어? 힐링? 와 안 죽었어. 아니 진한테 맞는데 안 죽어 얘는. 오케이 일라오이 1대1이네요 얘도 피가 많아서 지금 서두를 건 없고. 근데 반대쪽으로 한 게 더 좋겠다. 지금 여기에 서풍이 있으니까 일단 엿다 놓고 좀 이따 바꿀게요.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. 아니 나 바본가? 아니 페이크를 준다는 게 나를 속여버렸어. 아 오케이 오케이 이래도 이길 수 있다 요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. 아 오히려 더 세게 이겼는데. 역시 레오나다. 이제 랩업 칠만한 것 같다. 신비 받아주고 그렇지 오케이. 오 다 붙는데 그냥. 니코를 써버리자. 네 그 자리 그대로 있네요. 이걸 하려고 했는데 내 원래. 페이크가 너무 치밀해서 나까지 속어버렸어 그냥. 아 나르를 물었어? 티모를 물지. 아, 뭐 피가 달아야 말이지. 그냥 미쳤죠 조합이. 진이 무섭지가 않아 아예. 찐이 됐어 진이. 오 도장 먹자. 일라오이 주자. 얘도 삼성인데. 와 너무 좋은데. 어우 소풍을 먹네요. 앞라인을 둘 다 날릴려나? 아 이러면 끝났다. 띄울 거 다 했네 이러면. 와 진짜 미쳤다 좋아. 어 반대쪽으로 갔네. 지금 왼쪽에 두 명 이렇게 띄우는데 녹턴은 그래 뒤를 무는 게 좋고. 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왼쪽은 버려도 돼 그냥. 오케이 필요 없는 것만 떴죠. 지금 레오나가 지 혼자 담았는데 아니 안 다뤄. 스킬이 있으면 안 다뤄. 그냥 미쳤다 얘 완전. 자 이제 썸네일 찍고. 어 뭐야. 아이고 빡종했어요. 아 썸네일 못 찍었는데. 네, 아무튼 실드가 두 배가 되면서 미친 탱커가 됐다. 요 정도. 좋았어 오늘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